하루 확진자가 사상 처음 2천 명을 넘어섰고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정부 역시 외출 자제 말고는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가 딸 진학을 위해 만든 이른바 7개 스펙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고려대와 부산대는 입학 취소 여부 본격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연이틀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했습니다. 천안함 주범 김영철은 엄청난 안보 위기를 느끼게 해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단속 공무원을 차로 밀어내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른바 마스크 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살아가라. 통영의 한 양식장이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 우려에 물고기 1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1천만 원 마이너스 대출 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지사가 포퓰리즘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라이언킹 캐릭터를 거론하며 대권 주자들의 정책 토론에 참여를 독려해 당내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우유가격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원유값 인상 예고 속에 폭염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까지 더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작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된 뒤 오늘 마침내 하루 확진자가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경기, 충청, 경남은 지역별로도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유행이 있었지만 이번 4차 유행의 파고가 그만큼 높고 길게 이어질 거란 불안감이 그래서 커지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고삐가 완전히 풀리면서 사실상 야간 봉쇄령에 가까운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 한 달도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는 셈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루 2천 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나온다면 의료체계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백신은 없고 거리두기의 효과도 한계가 드러난 최악의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 구로의 이 대형마트에서는 5일 새 16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종사자와 방문자 4만여 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하에 위치해 자연 환기가 어려웠으며 장시간 근거리에서 근무하고 특히 휴게실, 화장실,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전파된 것으로.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영업을 계속한 경남 창원의 마트 관련 확진자는 55명까지 나왔습니다. 마트 등의 사업장과 교회, 음식점 등 집단 감염이 잇따르며 신규 확진자는 코로나 발병 이후 최다 2,223명을 기록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과 경기는 물론 경남 등 비수도권에서도 잇따라 최다 기록이 깨졌습니다. 휴가 후 복귀 등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도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00명대 확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자 방역당국은 새로운 고비라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확산 상황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위중증 환자도 400명에 육박했고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도 26%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5주째 시행되고 있는 고강도 거리두기의 약발은 전혀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델타 변이의 고삐가 풀렸기 때문인데 이제 완전 봉쇄 외에는 별다른 추가 대책을 찾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는 당장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도 광복절 연휴 중에 집에 있어 달라는 겁니다. 이어서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5주째, 비수도권 3단계는 3주째 접어들었지만 휴가철이 겹치면서 이동량 감소는 거의 없습니다. 피로감 때문에 이동량 저감 효과가 예전처럼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개인 간 접촉이 줄지 않으면서 5주 새 델타 변이 검출률은 3.3%에서 73%로 빠르게 늘었습니다.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전면 봉쇄라는 특단의 조치와 함께
델타 변이에 대응한 새 거리두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와 방역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게 제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차단을 해야 되고.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 정부는 집에 머물러 달라고 읍소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멈춰야 코로나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정부는 또 최근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요양시설의 대면 면회를 4단계 지역부터 제한하고 종사자 선제 검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하필 이런 때 델타 변이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모더나 백신은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생긴 문제라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모더나 백신을 빼고 접종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문제는 정은혜 기자가 집중적으로 짚어드립니다. 최근 캐나다에서 42만여 명에게 모더나 백신을 1차 접종한 결과 델타 변이 예방 효과가 7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미국과 유럽이 추가 구매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모더나 백신 수요는 급증했습니다. 그러자 외신들은 백신 생산에 필수적인 초대형 멸균 비닐봉투 등 제조 공정 물품이 부족해졌다며 공급 차질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50대 740만 명에게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는 계획을 그대로 추진했습니다. 모더나 펑크에 화이자로 대체하고 접종 간격을 늘리는 임시 방편으로 2주라는 시간을 벌었지만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유일한 대책이 국내 위탁 생산 제품을 공급받는 건데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 속에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접종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모더나에서 백신을 공급해주겠다 약속하는 걸 믿지 말고 한국공항에 도착한 후에 어떻게 접종하겠다는 전략을 가져야 되고. 현재 남아있는 모더나 백신은 160만 회분입니다. 미국 모더나사를 방문해 대책을 협의한다는 정부는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자, 이제 걱정은 하루 확진자가 최대 몇 명까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데 있습니다. 높이가 높아지면 길이도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폭을 얼마나 빨리 잡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죠. 11월 집단 면역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 문제도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오늘 2,223명, 이게 최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오늘 방역당국은 현재가 정점이 아닐 가능성을 언급했고 저희가 취재한 전문가 4명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예. 앞으로 확진자가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델타 변이 전파력이 강한데 휴가철은 끝나지 않았고 이 백신 접종률마저 낮기 때문이란 답변이 많았습니다. 걱정이군요. 이렇게 되면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11월 집단 면역, 이건 어떻게 될까요? 방역당국은 11월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15%대에 불과한 2차 접종률을 남은 석 달 동안 70%로 높여야 하는데요. 백신 수급이 계획대로 된다고 장담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접종이 늦어진 데다 델타 변이까지 확산되면서 집단 면역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백신을 조기에 많이 들어와서 단기간에 접종을 했다라면 집단 면역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 너무 기간이 늘어졌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부는 당초 4단계 거리 두기를 짧고 굵게 해서 초기에 확산세를 잡겠다고 했는데 이 판단 역시 그럼 잘못된 걸로 봐야 할까요? 이번 4단계를 진정한 의미의 짧고 굵은 거리 두기로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밤낮을 가려 활동하는 게 아닌데 오후 6시 이후 방역을 강화하느라 정작 이 낮 시간대 방역을 소홀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아주 강력한 거리 두기를 과감하게 펼쳤더라면 어쩌면 지금 같은 상황을 예방할 수도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거리 두기를 더 강화하는 건 여러 측면의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선별 방역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지금처럼 전 국민에게 똑같은 방역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에 고위험군,
고위험 시설을 중점 관리해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제안이죠. 이 선별 방역 얘기는 처음부터 있었던 건데 이 또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다시 선별 방역 얘기가 나오는 건 왜 그렇습니까? 네,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작정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방역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거리두기 개편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죠. 짧고 굵게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고요.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만큼 길게 가져가는 전략을 그러기 위해서는 완화할 부분도 있고. 예, 결국 돌고 돌아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만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지금까지 우리가 치렀던 희생이 너무 크다는 데 있죠.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항소심 재판부가 이른바 7대 허위 스펙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정 교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로써 우리 사회가 과연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화두를 던졌던 조 전 장관 가족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도 사실상 마무리된 셈입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가족이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믿음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이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등 7대 스펙은 전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합격할 수 있었던 다른 지원자가 탈락하게 돼 막대한 피해를 줬고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훼손시켰지만 피고인은 재판 내내 책임을 전가했다며 정 교수를 꾸짖었습니다. 투자 관련 혐의 가운데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는 1심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고 코링크 피의 관련 혐의는 1심 유죄 가운데 일부만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는 증권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의 재산상 손실 위험성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자산관리인을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게 한 증거 은닉교사 혐의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설명을 듣던 정 교수는 눈을 질끈 감았고 일부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고성을 지르다 저지당했습니다. 오늘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선고 후 페이스북에 가족으로서 참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직접 위조했다는 1심 판단을 다시 한번 인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세미나 동영상에 나오는 여학생이 딸이 맞다는 주장과 함께 실제 인턴 활동이 있었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반박한 바 있는데 이 주장들도 법원은 거짓말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전 장관 측이 기대를 가졌던 친구의 증언에 대해서는 법원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장윤정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논란이 됐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이 위조하고 정경심 교수가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턴십 확인서 관련 파일은 조 전 장관의 연구실 컴퓨터에서 발견됐고 확인서에 기재된 활동 기간과 내용도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며 판단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동영상 속 여학생이 딸 조 씨인지를 두고 펼쳐진 양측의 공방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조 씨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고교 동창이 조국 부부의 또 다른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세미나를 위해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거짓인 이상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여부 또 동영상 속 여학생이 조 씨인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 교수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조 전 장관이 딸 조 씨의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하면서 입시 비리 관련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의 의사 면허 역시 정당한 것인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려대와 부산대도 이제는 더 이상 판단을 미루기 어렵게 됐습니다. 보도에 송민선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입학했던 2010학년도 고려대의 수시 모집 요강입니다.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지만 이 규정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 딸의 고려대 입학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은 법리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은 항소심이 마지막입니다. 고려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판결문을 검토한 후 본교 학사 운영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진태 고려대 총장도 지난 6월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 입시 서류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따른 고려대 졸업 후 2015년엔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고 올해 1월에 의사국시에 최종 합격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인턴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지도 관심입니다. 고려대가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면 학사 학위가 취소되고 이에 따라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도 차례로 취소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부산대는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 씨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대학 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예, 이렇습니다. 하지만 여권의 분위기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별건 수사에 따른 무리한 수사로 한 가족이 과도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았고 그 가족의 유죄가 결국 현 정부의 도덕성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더 큰 이유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 가족 입시 비리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정의와 공정에 대한 회의를 불렀다고 했던 이낙연 후보조차 조국과 함께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판결 2시간여 만에 조국과 함께하겠다는 입장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후보는 형량을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재판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라며 수사의 명분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도 입시 비리 유죄 판결을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라고 비난하면서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모펀드가 인수한 WFM 주식을 거래한 혐의와 관련해 장외 매수 부분만 무죄로 바뀌었을 뿐 장내 매수로 1,683만 원 부당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선 2심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당이득 규모가 줄긴 했지만 재판부는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행이라고 엄중히 지적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측근 검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전화해 미안함을 토로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장관님 잘 견디십시오. 힘내시고 어려운 시기 이겨냈으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면 공개하라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용도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1,000만 원씩을 저리로 빌려준다는 기본 대출 공약을 내놨습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은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금융시스템이 과연 이런 파격적인 조치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앞으로도 포퓰리즘을 계속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포퓰리즘을 계속하겠다. 이 발언은 이제 여야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이재명 지사의 승부수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본 대출은 연 3% 전후의 금리로 10에서 20년 동안 누구나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게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저신용자에 대한 복지 정책이기도 하다고 주장합니다. 다수의 서민은 불공정한 금융 시스템 때문에 제도 금융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후보 측은 한국 경제의 대동맥에 혈전을 심는 위험천만한 기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인당 1,000만 원이면 500조 원이 드는데 돈을 안 갚는 사람이 늘면
감당하기 힘든 부실 채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가 보증하는 바꿔드림론과 햇살론 등은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대위 변제율이 10%에서 최대 30%에 육박했습니다. 경제학자 출신인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는 가장 놀라운 점은 시장 경제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이 가하게 될지를 전혀 신경 안 쓰시는 분 같아요. 유승민 후보는 판타지 소설, 원희룡 후보는 사회초년생 빚쟁이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속 앞으로도 포퓰리즘을 하겠다며 공약을 굽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아슬아슬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토론회를 여는 문제를 두고 갈등이 내홍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가 토론회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은 주말에 임시 최고위를 소집해서 토론 자체를 무산시키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돌고래와 멸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 의원을 향해서 이준석 대표는 오늘 또 하이에나란 표현을 써서 야당 내부 사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 예비 후보 토론회 참석을 검토하겠다며 이 대표와의 갈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 지도부와 좀 원만하게 좀 지내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도 토론회 참석에 긍정적입니다. 서로 자기의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어내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지만 조수진 최고위원은 경준위의 토론회 추진안을 부결시키겠다며 이르면 이번 주말 임시 최고위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지난 3월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한 발언도 상기시켰습니다.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김재원, 정미경, 배현진 최고위원도 토론회에 반대하고 있어 무산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그러자 이번엔 토론회 개최를 요구해온 유승민 후보 측이 반발했습니다. 진박 감별사라고 했던 그 역할을 지금 진윤 감별사를 자청한 그런 구태 정치로 보이기 때문에 당내 설전도 위험수입니다. 멸치 발언으로 논란을 낳았던 정진석 의원이 이 대표를 겨냥해 남을 내리누르는 게 아니라고 하자 이 대표는 즉각 후보들 곁에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라고 직격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단속 공무원을 차로 밀어내고 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영업을 벌인 유흥업소 적발도 이어졌는데 이들이 마련해 놓은 단속 대비책을 보자니 기가 찰 따름입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노란색 옷을 입은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더니 차에 올라타 공무원들에게 돌진하며 달아납니다. 지난 6일 광명 시민체육공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던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입니다. 출동한 경찰이 5km를 추격했고 또다시 흉기를 휘두르던 A씨는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붙잡혔습니다. 운전석에서 튀어나오더니 죽일 듯이 달라 덤비면서 급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테이저건을 경찰관과 시민을 폭행하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마스크 착용 시비가 끊이지 않는 상황. 경기 남부경찰청이 올해 들어 마스크 시비로 붙잡은 27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폭력과 상해 혐의였습니다. 찍지 마세요. 찍지 말아야죠. 방역수칙을 어긴 유흥업소 불법 영업도 끊이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는 17개 방을 두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방에서는 손님과 여성 종업원들이 어울려 술판을 벌였고 유흥업소는 단속에 대비해 숨을 수 있는 비밀 공간까지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 및 손님 등 87명을 적발하고 앞으로도 유흥업소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민노총이 서울 종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지 한 달여 만에 이번엔 정광훈 목사가 천만 국민 도심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면서 구체적 집회 방식도 언급했는데 위험천만하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무책임한 도심 집회에 맞췄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빽빽하게 줄지어 앉아 턱스크를 한 채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칩니다. 야외 집회에서는 확진자가 전파된 사례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집회 관련 확진자는 650명. 전 목사 본인을 비롯해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은 1173명에 달했죠. 그랬던 이들이 올해도 천만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아무리 와도 8.15 집회 개최합니다. 광복절 연휴 내내 각자 피켓을 들고 2m 간격을 둔 채 서울역에서 동화면세점까지 1인 걷기 대회를 열겠다는 것. 마라톤인 양 100m 간격 부스를 설치해 음료와 의료진까지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국민혁명당은 산책한다 생각하자며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죠. 불법 집회를 강행하시게 되면 현장 체증을 통해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고요. 법원은 30에서 70m 간격을 뒀지만 공동의 목적을 가진 1인 시위라면 모두 미신고 불법 집회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광복절 집회 신고 건수는 모두 190건, 12만여 명에 달합니다. 4차 유행의 한복판에서 불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행위를 정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덕을 줄지어 기어오르는 사람들. 경찰이 집회 장소인 원주건강보험공단을 봉쇄하자 우회로를 찾아낸 민주노총 조합원들입니다. 민노총은 지난달 3일에도 당초 여의도에서 1만 명 집회를 예고했다가 경찰이 도로를 막자 종로에서 기습 집회를 강행했죠. 질병청은 아직까지도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지 못해 전수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감염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게 돌리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신규 확진 2천 명 시대, 동해번쩍, 서해번쩍, 민노총이나 천만 명이 함께 산책 가자는 정광훈 목사나 자신들의 목소리만 중요하고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게 아닌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폭염 여파로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양식장 어민 역시 산소를 공급하는 등 가진 방법으로 물고기 살리기에 나섰는데 결국 버티다 버티다 물고기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하동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통영 앞바다의 숭어 양식장입니다. 흰 배를 드러낸 채 죽은 숭어가 둥둥 떠 있습니다. 숨이 가쁜 듯 몸부림을 치는 숭어도 보입니다. 수온이 오르면서 이달 초부터 이곳 양식장에서 기르던 숭어 15,0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료를 줄이고 산소도 공급해봤지만 역부족입니다. 숭어 죽으면은 좀 가라앉았다가 뜨거든요. 지금 떠오르는 양으로 봤을 때 밑에 좀 많이 죽어있지 않을까 이상이 되는데. 오늘 경남 앞바다의 수온은 29.2도까지 치솟는 등 평균 수온이 3.5도 높아졌습니다. 고수원 경보 속에서 올 들어 경남에서만 525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한 양식 어민은 말지치치어 10만 마리를 바다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잘 살아가라. 석 달 동안 애써 키웠지만 양식장에서 떼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바다로 방류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방류하는 게 그나마 좀 마음이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방류해서 살아나가는 게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육지의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바다 고수원 특보는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양식 어민들의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11개월 만에 열린 재판인데 법정에선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검정색 정장에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나비 배지를 달고 법정에 출석한 윤미향 의원.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지 11개월 만에 법정에선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법정에선 윤 의원 측은 국고보조금으로 사적 이익을 얻은 바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고보조금 일부에는 자금 세탁과 같은 방법이 사용됐다며 유용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기로녹 할머니를 상대로 한 준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윤 의원 측은 가장 황당한 혐의라고 맞섰지만 검찰은 중증 치매를 앓는 길 할머니의 상금을 불법 기부하고 증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판 준비기일만 무려 6차례 거듭하면서 지연됐습니다. 윤 의원의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립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정부가 올해 예정된 사전 청약 물량을 늘리고 국유지에 주택을 짓기로 하는 등 공급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가뭄을 해소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어서 시장에서의 체감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이번 달 구체적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 태릉 골프장과 과천 부지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선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2주 전 대국민 담화까지 준비하며 집값 고점을 경고했던 정부가 이번엔 공급 증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올해 사전 청약 물량을 3만 호에서 3만 2천 호로 늘리고 민영주택 이사대책 물량도 사전 청약으로 미리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 군부대 이전 부지에는 3,200 호를 공급합니다. 기존 대책에도 새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현 부지의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조달청이 옮겨갈 대체 부지도 정했고 주민 반발로 막힌 태릉 CC와 과천 부지도 이번 달 안에 대안을 확정하겠다는 겁니다. 3기 신도시 지구 계획도 올해 안에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구간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일각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추진 속도를 가속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압박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집값이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시장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집값이 잡히지 않자 단발성 대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제한적이고 시장 안정 효과도 떨어집니다. 강해진 매수 심리에 가을 이사철 본격화가 겹치면 시장 불안은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실시로 촉발된 북한의 협박 발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엄청난 안보 위기를 느끼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발표에는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이 나섰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부는 한마디 유감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지 시시각각 느끼게 해주겠다. 선의의 적대 행위로 대답한 대가를 똑바로 알게 하겠다.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알려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내놓은 협박성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다. 북한은 지난해 6월 김여정과 장금철 당시 통일전선부장이 대북 전단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낸 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앞서 국정원도 북한이 연합훈련에 대응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을 시험 발사하는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내부 상황이 상당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경제 얘기도 있고 이럴 때마다 도발을 통해서 책임을 외부로 돌려왔다. 북한은 어제 오후부터 현재까지 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을 통한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북한의 협박에도 정부는 유감 표명도 없이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부터 여야 대선 후보들을 인터뷰하는 순서를 차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판단에 따라서 궁금한 점이 많은 후보를 중심으로 그리고 후보들의 일정에 맞춰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후보도 있다는 점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대한 후보는 국민의힘 유승민 예비후보입니다. 워낙 잘 알려진 분이어서 따로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자타가 공인하는 뭐 경제 전문가시고 또 국방위원장도 지내셨잖아요. 또 이거밖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예. 대통령 후보로서의 점수는 빨리 안 올라가는 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근데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지금은 이렇게 신상 효과라 그럴까 예.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신인들한테 몰려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국민들께서 이제 누가 과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것인가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놓고 생각하면 저는 제 지지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과거로 잠시만 좀 돌아가 보죠. 네. 제가 보기에 정치인 유승민이라는 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건 정말 솔직한 답변을 좀 기대하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 정말 예정이 교체하는 시간이었죠. 예. 그 인간적으로는 정말 안타깝고요. 예. 다만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예. 박근혜 정부가 정말 똑바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충원을 다했고 예.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결과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행한 사태가 왔고 저는 그 부근에 이 비선실세라는 최순실 씨나 또 대통령 앞에서 아부 경쟁을 하던 어떤 친박들 그런 사람들을 좀 멀리하고 좀 이렇게 넓게 보고 국정을 잘했으면 오늘 이런 안타까운 일은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뭐 한두 명의 정치인에게 물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예전 관계를 생각하시면 보수 정당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표시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보수임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 개혁적인 보수, 또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길이 됐고요. 예. 당시에 왜 그러면 바른정당을 만들었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로 태극기 성향의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치인이 저 영국의 보수주의 창시자 에드먼 버크인데 예. 그분이 변화의 수단이 없는 그런 국가는 보존의 수단이 없다. 없는 것과 똑같다. 결국 보수는 보수해야 되고 보수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당시 그런 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고 예. 관련해서 예. 바로 질문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그동안 정치하시면서 쭉 개혁보수라는 표현을 그렇습니다. 본인의 정체성으로 네. 사용을 해오셨는데 이 개혁보수라는 것이 한국 정치에서 그동안 과연 제대로 어떤 자리를 잡고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나 여전히 개혁보수라는 타이틀은 유효하다고 보시는 건지. 그건 뭐 저희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한 10년 넘게 그 길을 주장해왔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그게 저는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개혁보수라는 게 결국 헌법같이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보수가 진짜 보수는 그런 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변함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공약을 좀 하나둘 내놓으시는 것 같아서 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의 공약을 제가 봤더니 뭐 경제 공약 굉장히 많으시고 예. 또 눈에 띄는 게 이제 검찰 개혁 부분도 공약을 예, 내셨더라고요. 예, 공수처 당시에 설치하자, 예, 또 검경 수사권, 예,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자, 예, 뭐 또 원전 신규 건설 이제 그만하자 예, 이런 주장도 하셨던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좀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예, 그 공약을 냈을 때와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공수처는 지금과 같이 대통령이 공수처장 인사권을 마음대로 독재하는 그런 공수처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본질이 다른 말씀드리고 검경 수사권 분리는 경찰한테만 지금 수사권을 줬는데 예, 제가 생각했던 거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같이 모아서 수사청을 설립하자는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문재인 정부 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고요. 예. 마지막으로 원전의 경우에는 저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안전이 전제되는 한 계속 가동하자 또 계획을 했던 원전들은 까지는 짓자라는 입장이었고 지금 탄소 중립 때문에 석탄 발전은 더 이상 못하거든요. 예. 그런데 나머지 태양, 풍력, 조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너무나 기술 때문에 너무나 비싸고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원전으로 가고 석탄은 줄이고 예, LNG 같은 브릿지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써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탈원전이란 이야기를 제 입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 뭐 같은 이름을 사용했더라도 이제 방향은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정책 대결이 지금 아주 치열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여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 정책 이재명 지사 얘기 잠시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기본 소득도 있고요. 기본 주택도 있고 또 오늘 기본 대출입니까? 뭐 예, 이런 것도 대출. 있는데 지금 포퓰리즘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나 포퓰리즘 계속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포퓰리즘은 좋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재명 지사한테 늘 악성 포퓰리즘이다. 예. 이재명 지사가 하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의 포지션하고 국가혁명당의 그 허경영 전 대표 그 포지션 중간쯤 있는 거다. 예. 그 허경영 대표 공약을 굉장히 흉내내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도저히 재원이 뒷받침 안 되고 제가 가장 문제로 삼는 거는 왜 부자들한테도 돈을 줘야 되냐. 왜 부자들한테도 집을 지어줘야 되냐. 왜 부자들한테도 그렇게 대출을 해줘야 되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럴 돈이 있으면 어려운 분들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비판의 주된 요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좀 단답형으로 좀 준비한 질문을 다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제 경선 앞으로 치르실 거잖아요. 예. 그럼 본인이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좀 신뢰가 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 내가 안 된다면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후보가 있습니까 지금? 아, 안 떠오르는데요. 왜냐하면요. 예. 이 대통령이란 자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안보를 책임지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자리인데 예. 그렇게 준비된 후보가 여야 통틀어서 정말 생각이 안 납니다. 다만 누가 후보가 되든 제가 만약 안 되면 저는 열심히 돕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하고 연대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까? 물론이죠. 예, 경선 과정에서 저는 뭐 후보 간 연대는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도 많고 지금은 예. 후보들과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대는 이 국민의힘의 저는 변화와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그 큰 방향으로만 가고 있으면 저는 사소한 문제는 다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예. 제가 한마디만 충고를 하자면 예. 좀 말을 줄이고 생각할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가서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라면 달걀에 이어 우유 가격 인상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낙농업계가 원유 가격 인상을 이미 1년 유예한 거라면서 더 이상 유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요. 게다가 소들도 폭염에 지쳐서 제 역할을 해주기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우유를 시작으로 빵과 치즈 등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우유 원재료인 원유값 인상이 임박했습니다. 당초 원유값은 이달 1일부터 2.3%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열린 원유가격조정협상위원회에서 결정된 건데 최근 물가 상승을 걱정한 정부는 원유값 인상을 하지 말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낙농업계는 반발했습니다. 올해 두 번 올리려고 강화 82원, 그러니까 거의 키로당 100원 이상을 올렸는데요. 사료 가격이 전년 대비 15%가량 올랐고 최저임금 인상에 코로나 사태로 인력난에까지 시달린다는 겁니다. 더욱이 올여름 역대급 폭염은 소들의 우유 생산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경영난에 빠진 낙농업계는 원유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진짜 계산은 뭐냐. 우리가 21원 올리면 유업체는 200원 올려요. 문제는 원유값 인상이 소비자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비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8년 우유업계는 원유가가 4원 오르자 우유 가격을 최대 4.5% 올렸습니다. 올해는 원유의 인상폭이 2018년의 5배에 달해 우유 가격 인상은 더 커지고 우유를 재료로 쓰는 빵, 치즈 등 관련 제품 가격도 동시에 뛸 수밖에 없습니다. 우유빨 인플레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남유럽에 이어 북아프리카에서도 산불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알제리에서는 불길이 민가를 덮쳐서 화재 진압에 나섰던 군인 25명 등 42명이 숨졌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불길이 거세게 솟구칩니다. 마을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주민들은 나뭇가지라도 휘둘러 불을 꺼보려고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현지 시간 9일 밤 알제리 북부 카빌에서 난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은 민가를 집어삼켰습니다. 진화 작업에 나선 군인 25명을 포함해 최소 42명이 숨졌습니다. 알제리 정부는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3명을 체포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초능력을 얻은 스파이더맨이 맨 먼저 한 것이 거미줄 쏘는 연습입니다. 그렇듯 거미에게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이 첫 줄을 거는 일이죠. 기초줄을 잘 놓아야 그물도 튼튼히 칠 수 있기에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려보내거나 뒷꽁무니에서 마치 포경선 작살포처럼 발사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허술하다 싶으면 미련 없이 거둬들이기를 반복하며 가장 질긴 줄을 놓고야 맙니다. 시인은 단추를 끼우며 깨닫습니다.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잘못 채운 첫 단추, 첫 연애, 첫 결혼, 첫 실패,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옷 한 벌 입기도 힘들다는 걸. 괴테도 말했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다고. 옷 하나 제대로 입기도 힘든 게 사람 사는 일인데 하물며 나란 일은 어떻겠습니까?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2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중대본은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이며 확산 차단과 백신 접종률 높이기가 제대로 돼야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 완료율은 OECD 꼴찌로 떨어졌고 그나마 접종 계획마저 백신 도입 계획이 틀어지면서 누더기가 됐습니다. 짧고 굵게 끝내기는커녕 방역 단계를 길고도 아주 굵게 강화해야 할 형편입니다. 돌아보면 애초에 백신 첫 단추를 엉뚱하게 끼운 것이 두고두고 화를 키우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작년 말 백신 확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아랫사람들을 질책했다고 한 걸 보면 책임자가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선수 나서 대거 확보했다고 홍보했던 모더나 백신이 지금 접종 차질의 주범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또 아무 언급이 없고 장관이 허리 굽혀 사과한 걸 보면 또 책임자가 누군지 헷갈립니다. 호주 총리는 접종률이 OECD 꼴찌가 되자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 take responsibility for the vaccination program. I als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challenges we've had. 자, 이 모습 우리와는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과거 낚싯배 전복 사고 때 묵념을 하며 사과했던 대통령의 모습을 또다시 떠올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8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첫 단추는 누가 끼웠나였습니다. 입추와 말복이 지나고 폭염이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막바지 더위는 아직 남아있는데요.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 지역은 25도 이상의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구와 전주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곳곳으로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역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남부 내륙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그리고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기압골에 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중 제주 지역이 비상입니다.
내일까지 최고 100mm, 산간 지역에는 15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비가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1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